저는 시작부터 종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학당으로. 누구나 와서 공부하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인인 거고요. 제가 이제 학인이 사실은 보살인 거죠. 배우는 사람이 깨닫고자 하는 보살인 거고. 학인 이상을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힘든 이유가 제그 선생님이신 봉호 선생님이 본인을 돌아가실 때까지 학인이라고 했어요. 학인, 나는 학인. 본인에 대해서 학인, 배우는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배울 거다 이거죠.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죽고 또 태어나면 태어나서 또 공부하다 죽고. 그래서 그분은 윤회도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뭐 본인의 공부와 체험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아니 또 태어나서 계속 좋은 일을 해야지 왜 도대체 왜 윤회를 벗어날 생각을 하는가? 본인 자체가 아예 그런 걸 납득 못 하시는 정도로 당연한 걸로 알고. 예, 그분은 뭐, 좀, 신통도 많으시니까, 아무튼 본인의 경험 속에서 당연하게 알고 계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또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인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부 막 시작한 사람, 홍의각당에도 학사가 있지만, 아무튼 학사의 마음으로 뭐, 서로, 레벨이 올라가시더라도, 아무튼 계속 배우는 사람이죠. 이제 배우는 안목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지,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특정 레벨로서의 학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계속 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세생생, 아무튼 기회만 되면 또 배우리라. 여건만 허락하면 또 배워서 더 나의 양심을 더 개발시키리라. 이런 원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릇이 큰 분이에요. 이번 생에 끝내리라. 이런 분들은 찰랑찰랑 하는 그릇입니다. 죽겠는 거죠. 감당을 못 하는. 이번 생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잘할 생각만 하지. 예. 앞날을 걱정한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 요령도 사실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쓸줄 안다. 앞으로 나에게 뭔 일이 나든 그때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분이 훨씬 큰 그릇들이에요.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레벨이 낮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요. 조금 신통 얻어도 뭐 참나각성만 했다고 해도 하느님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진짜 공부가 뭔지 높은 레벨의 공부가 나오면 그런 건 정말 공부 입문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준의 일이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유치원만 가도요, 또새 세계가 열려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또새 세계가 열립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도.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야, 이 정도 공부하면 내가 많이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유치원생들 공부 많이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내가 어른들보다도 많이 알지. 그 느껴지시죠? 어른들 대할 때.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쩌나 몰라. 나 정도 아는 걸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 알아서 너무 기특한 거죠. 똑같아요, 이 도의 세계도. 처음 뭐 맛이나 본 분들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 시끄럽죠. 엄마, 아빠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제 배워온 거. 우리 집에서 이거 나나 아는 것 같고, 내가 빨리 전해야 될 것. 그러면 이제 그 짓을 하다 멈추죠.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더 그럴 말,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유치하다 하는 거알 텐데, 유치하니까 유치원이죠. 그 유치한 맛이죠. 거기가. 처음 사람이 뭔가 배워가고. 그런데 되게 그때 사실은요, 중요한 엑기스들은 다 가르쳐줘요. 단순히 유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공부가 이래요. 공부 처음 할 때, 육바라밀 지금 배우시죠? 육바라밀 이거 지금 쪼잔하게 했는가? 자명한가? 막 쓰고 있으면 찜찜하죠? 이게 내가 공부하러 토닥구로 와서 한 방에 지금 부처도가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늘 그 가족들하고 싸운 거 분석하고 있을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공부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유치한 것 같은데 그게 아주 귀한 싹이에요. 이때 싹만 제대로 나면 부처 되는 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면서도 또
유치한 맛에 자기가 얻은 이게 엄청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 여러분, 진짜 이게, 에고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에고가 이래요. 오늘 삶에 좀 깊이 들어야지 안 자요. 잘안 돼요. 그런 욕심을 세우고 하면. 그리고 또 평소에 시끄럽게 살다 갑자기 앉으면 잘안 돼요. 에고 가라앉을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좀, 여러분, 삶에 안 되실 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몰라만 하시면 되지, 반드시 가라앉혀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젠 잘 됐는데, 어제랑 지금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속은요, 어제랑 오늘 겪은 일이 다르고, 전혀 달라요. 감정 상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저도요, 마음을 써보면요, 이렇게 일을 많이 처리하잖아요. 앉으면 금방 잘안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느끼는 거랑 별도로 에고가 잘안 가라앉아요. 한참 앉아 있어야 가라앉아요. 다른 데 관심을 끊고 한참 있어야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더잘 된다는 것도 맞아요. 산에 가서 뭘안 보고 안 듣고 있으면 가라앉은 상태가 쉽게 이루어지고 오래 가요. 근데 새 속에 있으면 자꾸 뭔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뇌를 자꾸 쓰니까 그게 뇌가 자꾸 시끄러운데 어떻게 앉았다고 졸지에 쉽게 가라앉습니까? 하루 종일 뭔일안 하는 분들이 쉽게 가라앉지. 일 처리를 바쁘게 한 분들은 잘안 가라앉아요. 그것도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수용하셔야 돼요. 어제랑 오늘 다른 것도 수용해야 되고, 지금 쉽게 안 가라앉고 있다는 것도 그건 에고의 사정이에요. 에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몰라만 하시면서 쉬면 돼요. 그런데도 저만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빨리 안 되면 조급증이 난다고요. 마음이 빨리 안 가라앉으면. 내 뜻대로 빨리 안 되면 조급증이 나요. 사람이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불길한 생각도 해보고, 에고는 그래요. 그러다가 딱 되면 어때요? 또 되면요. 좀 오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되면 된다는 것에 또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얻었다는. 에고가 금방 마음이 또 편해요. 이건 나나 얻는 것 같고, 남들은 모를 것 같고, 진짜 이거 남들이 알까? 막 이제 괜한 망상을 부려보고. 잘 되면 오버하고, 조금만 안 되면 난리 치는 게 에고예요. 뭐 하나 안 되면요, 백이 되다가 하나만 안 돼도 난리 칩니다. 이제 좌절하고. 근데 또 되잖아요. 그럼 또 오버해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에고의 맛이라 제 에고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 제가 볼때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합당에 오셔도 칭찬을 잘못 드리는 게 칭찬하면 금방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실 것 같아서 칭찬을 못 드린 경우가 있어요. 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제가 늘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금방 날아가실까 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람 사이에. 딱 여기만큼 잘하신 건데, 사람들은 에고는 그것도 안 됐다고 그거를 더 잘한 거에 비교해서 절망하고, 또 못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또 오버하고. 늘 이렇게. 근데 에고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에고의 재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자고는 안 하고, 저도 제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다만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느긋하게 있으시다 보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오버 안 하시고, 예, 실수 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 관리해가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서 마음 오버할 때 몰라 괜찮아로 내려놓고 좌절하고 싶을 때 몰라 괜찮아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때 쓰라고 명상이 있는 거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잘 사시라고 명상이 있는 거지 명상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소승도리로 가서 예, 소승 공부밖에 안 돼요. 명상을 위한 삶. 근데 이 진짜 큰 도인들은요 삶을 위한 명상이에요. 명상을 왜 합니까? 이웃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 낙원으로 만들려고 극락으로 만들려고 정토로 만들고 대동사회를 이 세상에 구현해 보려고 다 그런 목표 더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명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 안 해요. 그런데 공부가 유치한다는 게 있으면 명상에 이런 평소에 못 해봤던 신비한 거에 그렇게 집착을 이거 못 얻으면 죽을 것 같고 명상을 계속해야 공부가 늘지 이 육바라밀 한다고 설치면 내가 얻은 이 삶에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게 작은 공부를 하시면요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시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딘가 요즘 도인들은 많으니까 많이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저도 기다렸는데 저도 예전에 책 사보던 입장이었죠. 제가 책 내기 전에 여기저기서 책 구해서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누가 하는 책이 있으면 읽고 남한테 권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도 헷갈리시더라고요. 서양의 도인들도 서양 도인들은요 힌두교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독교나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드는 기독교면 보살도가 나올 텐데 기복적인 기독교 있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게요. 기독교에서 원래 목사님들이 밀던 긍정 신학이에요. 믿으면 하느님이 무조건 주신다. 그게 뉴에이지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뉴에이지의 원형인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랑 뭐가 합쳐지냐? 힌두교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느님한테 필요하던데 내 안에 신이 이미 있다. 이건 힌두교에서 가져와요. 힌두교 성자들이 지배합니다. 또 그러니까 명상에 있어서는 힌두교가 지배하고 서양 명상을. 그 또 안에 있는 구조는 기독교에서 가져온 거. 늘 하던 거니까 기도. 이게 합쳐져가지고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게 나와요. 믿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왜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가 되질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원치 않아서 그렇다.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믿었으면 부자 됐을 거.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계속 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힌두교와 이제 거기다 나중에 불교까지 가미해서 입바사나 같은 것도 나오면서 결국 너 안에 신성이 있다. 너한테 다 맡겨라. 이게요 꼭 진리 같거든요. 진리의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구조가요 제가 딱 봤을 때 찜찜이 덩어리예요. 왜 찜찜한지 저도 분석해봤죠. 처음에 바로 분석이 안 되니까 뭐 다 진리의 한 부분들 같은데 모아놨더니 왜 이렇게 찜찜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당하는 식은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불안해지게 돼요. 믿었는데 안 이루어질까봐 저 내면이요 불안 속에서 복불복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왜냐 나한테 주도권이 없단 말이에요. 난 믿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우주 소관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우겨본들 속은 불안해요 사실. 그 불안을 계속 덮어놓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걸어놓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질까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탐진치 작용이잖아요. 근데 진짜 대승 철학은요. 여기서 그냥 양심해버리는 거예요. 양심해서 자명했으면 된 거예요. 이후에 당연히 복이 오겠지만 지금 복바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자명해서 한 거기 때문에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머지는 그건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꼭 내 욕심대로 되라고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즉 내가 양심대로 하면 우주에 무조건 이롭다 하는 그 정신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꼭 나한테 어떤 몫으로 안 떨어져도 일단 우주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나도 그 안에서 분명히 득을 볼 일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음으로써요 그냥 양심대로만 하는 겁니다. 일처리를 욕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양심으로 그 욕심을 설득해서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이게 다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명상을 하신 이게 잘 안 될까 봐 몰라 괜찮아도 하고 참나각성도 해서 순간순간 우주한테 맡기는 우주의 근원에 신성과 그런 불성에 모든 걸 맡기는 힘도 기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내 안의 마음들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어제 신경 때도 한번 그렸던 그림입니다만 지금 참나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나고 양심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발동한 양심이겠죠. 참나 자체가 원래 양심이니까 여긴 양심의 어떤 본체 그러면 이건 이제 작용적 측면이죠. 근데 아무튼 양심이 50% 이상 주도권만 잡으면 욕심이 있다는 건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욕심이 양심 말만 들으면 돼요. 아, 밥 먹고 싶다. 그게 왜 죄예요? 밥 먹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왜 죄입니까? 양심 말만 들으면, 양심이. 기다렸다가 네 몫의 밥을 네가 먹으면 된다. 요 말 들으면 끝나요. 배고파 죽겠다 해서 남의 밥을
훔쳐먹으면 이제 남 배고픈 거는 잊어버린 거죠. 자, 이게 뭔 문제냐면요. 욕심이 위태로운 이유가요. 어제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제가 늘 드렸던 얘기죠. 욕심은 위태, 예, 양심은 예, 미약. 자, 요게 우리 실존인데 위태하다는 건 악은 아닙니다. 위태하다고 안 했겠죠. 악이라고 했겠죠. 욕심을 다 죽여라. 막 욕심 죽이고 애고 죽이는 수행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죽인 놈도 애고예요. 애고를 막 때려잡는 놈이 애고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애고가 죽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죽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위태로우니까 위태롭지 않게만 해놓으면 돼요. 즉 위태롭다는 얘기는 되게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 에고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공부예요. 에고가 살만 나고 편안해지게. 불안하게 두시지 않아요. 에고는 여러분이요, 키워야 될 아이예요. 아이 같은 존재예요. 미성숙된 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양심은 어른스러운 존재고, 아이 같은 존재면 영원히 아이 같아요. 근데 어른하고 같이 다니면 50% 이상, 예, 현명한 어른이죠. 그냥 아무 어른이나 어른이 아니라. 현명한 어른하고 같이 다니면 배우죠. 하나씩 배우면서 성숙해져요. 이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맡기면요. 위태해요.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외고는. 이 지금 아직 뇌가 안 여문 아이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자기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이 이러지 말기로 했다. 예, 그 순간은 분명히 자기도 해보려고. 예, 한데 돌아서면 바로 하고 싶은 게 또 아이 마음이고 하고 싶으면 또 해야 되는. 저만 해도 제가 그 시절 생각해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머릿속은 어른스러운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통제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한번 자극이 와버린 거 못 멈추고 가고 있는. 누가 말려주길 바라면서 가고 있는. 우리 에고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말려주길 바라지만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가고 있는.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욕심을. 에너지가 먼저, 여기서 에너지는 에고의 에너지입니다. 욕심의 에너지가 발동해서 기발이 발동했는데 원리가 그 위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만 발동한 게 아니고 욕심이 발동했더라도 사단의 원리가 타고 있다는 얘기는요. 욕심에 여러분 끌려가는 중에도 이건 아니지 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양심이 발동하면요. 참나 안에 있는 이 진리, 이니에제 원리가 바로 발동하죠. 그래서 이발이, 이가 발동해서 그런데 양심의 세계도 역시 에고의 마음이긴 하죠. 후천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의 세계니까 원리가 먼저 발동하고 기가 호응해가지고 우리 양심을 만들어내요. 이 발현된 양심들은. 즉 사단의 마음이요. 요 본체 말고 작용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해하고 뭔가 정의감도 느끼고 옳고 그름도 따지고 하는 요 마음들은요. 여러분 안에 양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가 발동해서 후천적인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의 에너지가 호응해 준 거고 요거는 먼저 생각 감정의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발동했는데 그 안에 원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중에도 뭔가 아니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못 막아요. 통제가 안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양심이 출동해서 막아줘야 돼요. 양심이 출동해서 50% 이상 힘을 써서 잡아주면 통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통제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여러분 욕심을 죽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발견되면 욕심이 있는 게 걱정이 아니고 이때 양심 뭐 하느냐를 봐야 돼요. 양심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빨리 몰라 괜찮아 하셔가지고 양심 성찰만 해버리면 내면에서 양심 힘이 커지죠. 그러면 통제가 돼요. 이 욕심에 끌려가실 때요. 곧장 몰라 괜찮아 투입하면 어떨까요? 내가 안 가지면 죽겠어요. 식은땀 날 정도로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5분 정도만 몰라를 하고 나면요. 뇌가 다시 건전해지면서 마음이 좀 넓어집니다. 시야가 좁아졌던 게 조금 넓어지면서 진정이 돼요. 즉 이걸 호르몬으로 말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흥분해요. 그걸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이 돼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나오면 진정이 돼요. 도파민 진정시키는 건 세로토닌. 이게 진정이 돼요. 좀 만족이 오면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라도요.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센 욕망이 충족이 안 됐는데도 진정이 일단 되면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뷔페 신라호텔에 뷔페 드시러 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슴 근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먹어야죠. 거기 그럴 때 이제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면 가다가 식빵 하나 드세요. 문제는 이제 식빵을 먹고 나면요. 예, 근데 식빵 진짜 별거 아니죠. 지금 산해진미가 있는데 식빵을 먹었다고 쳐요. 이 비교 대상은 아닌데 식빵 먹고 나서 가면 이제 그게 그렇게 흥분되지 않습니다. 진정돼 버려요. 이거랑 똑같아요. 몰라 괜찮아가 그 진짜 담담무미한 아무 맛없는 이 식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산의 진미고 이것 때문에 죽겠을 때 이게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돼요. 이성일 수도 있고 죽겠을 때 식빵 먹고 진정되면 이걸로 아주 충족이 된건 아닌데 불안하던 게 위태롭던 게 진정돼 버려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요 이제 냉정하게 볼수 있는 안목이 생겨. 일단 억울하시겠지만 식빵 먹고 배부른 게 억울하겠지만 억울해도요 일단 진정이 된건 진정이 된 거기 때문에 냉정해져요. 그게 그렇게까지 땡기지 않는다. 이 정도만 되면 사람이 양심 50% 이상 그 손을 들어줄 어떤 여유가 생겨요. 여기 안 되면요 그냥 휙 쓸려가 버려요. 바로 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뭔일 있으면 바로 약을 복용하듯이 마음이 심각하게 끌려갈 것 같으면 일단 모른다 하면서 좀 버텨주셔요. 그러면서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조금이라도 숨을 이제 고를 정도가 되면 그때 양심 분석까지 추가로 출동해서 과연 이게 옳은지 자명한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까지 하시게 되면 훨씬 더이 불안한 상태가 위태로운 상태가 진정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도 닦으신 거예요. 이게 도 닦은 거예요. 자, 이게 도 닦은 겁니다. 삶을 위해서 명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몰라 괜찮아는 명상의 지금 대표적인 방편이죠. 홍의각장에서 제시하는. 몰라 괜찮아가 명상이에요. 그러면 몰라 괜찮아 언제 씁니까? 그건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씁니까? 이런 카르마를 개조하고 싶을 때요. 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게 그대로 카르마로, 업으로 연결되죠. 지금의 선택이. 선택 잘하고 싶으실 때 명상을 하셔야지, 모든 선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명상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대승은 선택을 잘하려고 명상합니다. 선택을 진리에 맞게, 선하게, 더 아름답게 하려고, 진선미를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상하려고 살아가는 분은 소승. 진리와 정의와 선과 아름다움을 구현하려고 살아가면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이 목표가 아니죠. 그걸 구현하는 방편이 명상이에요. 왜냐? 명상을 안 하면, 몰라 괜찮아 안 하면 욕심부로 끌려가는 걸못 막으니까요. 명상을 해서 막고, 그 뒤에 명상의 기반을 둔 양심 성찰을 통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최종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이상의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한 이상. 제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데 제가 유불선, 뭐, 기독교, 힌두교, 서양 모든 철학, 힌두교도 다양한 또 학파가 있죠. 그 학파 글들을 제가 보고, 뭐, 주역인 임원이 다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요. 지금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느냐가, 아무튼, 카르마를 개조하는 작업이고,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수도다. 그게 도를 닦는 거. 내가 생각이나 말, 행동의 삶 속에서 진리, 우주 진리를 구현할 수 없다면 그건 수도가 아니다. 도를 닦은 게 아니야. 명상이란 건 여러분 진통제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현상에서 모든 선택을 지금 내려야 한다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우주 진리와 하나가 돼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가 됐으면 다시 현상계에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진리에 맞는 선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현상계가 바뀌어요. 현상계 탓하고 이 비방하실 일이 아닌 게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현상계는 지금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계속해서 인류들이 그런 선택만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죠. 그러면 이걸 탓하고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처방이 있겠죠. 소승적 처방은요. 원래 세상은 늘이 모양이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겠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몰라 상태로 그냥 살다 갈련다. 그러고 나서 윤회를 초월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증거가 없어요. 다만 저도 인정하는 거는 몰라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면 더 이상 어떤 고뇌는 없게 살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승 도인도 도인은 도인입니다. 그거는 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통을 얻으실지 대승의 신통은 뭡니까? 바꿔버려요.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안 펼쳐질 씨앗을 엄청나게 뿌려버리고 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명상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선택을 했을까요? 다이 이태로운 상태에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선택했으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아무튼 나는 살아야겠다는 선택만 하다 보니까 이 위태로운 세상이 펼쳐졌겠죠.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명상을 통해서 위태로운 선택을 안 하고 이 양심을 구현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인류 중에서요, 깨어 있는 인류, 의식이 있는 인류가 진화된 인류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의식을 진화하자면서 결국 들여다보면 더 위태로운 선택을 하게 사람들을 내몰더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 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왜 돈이 없니? 왜안 바라니? 이제 욕심까지 이제 없던 사람한테도 욕심을 부추겨요. 왜 욕심을 안 일으키니? 욕심을 안 일으키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 아니니? 그게 다, 그러면 양심이 어긋난 거 아닌가? 양심이 어긋난다는 그런 죄책감을 버려. 왜 죄책감은 우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죄의식이 있으니까 안 좋은 과보가 있는 거야. 죄의식만 없으면, 즉 양심의 가책만 없애버리면 과보도 없는 거야. 이게 뉴에이지 영성의 기본 철학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죄책감만 없다면 벌이 안 온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보세요. 보시던 책에 다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과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좋은 인과만 오네요. 즉, 내가 믿기만 해도 과보가 열리길 원하면서 동시에, 즉, 내가 씨앗만 던져도 열매가 열리길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일으킨 죄의 씨앗은 절대 열매가 안 맺히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요. 제 얘기가 본인의 그런 지금 그 안락한 그 마음의 상태를 깨거든요. 본인의 믿음을 깨거든요. 그래도요, 나중에 그래도 제 얘기 들으신 걸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상태로 계속 계셔도 나아질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마약 계속 맞으시다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그럼 죽을 때까지 마약을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안 겪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고작 고통으로부터의 방어에만 신경 쓰다 가실 겁니까? 지금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거기서 오는 그 고통 피하려고 살아갑니까?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이건 내 사명이다 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시지. 그게 더 훨씬 의미 있는 삶인데요. 제가 왜 뉴에이지 영성이나 이런 소승 철학에 대해 반대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누구나 그게 성스럽고 더 옳다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이런 영성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면 그게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몰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집에 사실은 다 불보살들이 계신데 집에 있는 불보살들은 무시해요. 저렇게 사시니까 늘저 모양이지. 나처럼 도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도라는 게 뭐냐. 결국 그런 거 부정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성공,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걸 도라고 생각하 시계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요즘 많은 영성들이. 그래서 그게 옳으냐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수도인지, 뭐가 도를 닦는 건지 지금 정확히 결정을 못 내리시면요. 남은 세월 아무리 도를 닦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 맴도실 겁니다. 안 나아져요. 문제는 이번 생만 그러실 것 같으세요? 다음 생이라고 뾰족할 수 있을까요? 뭐한 수는 있어요. 홍의각당이 엄청 번성해서. 다음에 태어났는데 동네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어려서부터 양심 일기 쓰고 몰라 하다가 혹시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엄청 씨를 뿌려줘야 그 일이 일어나지. 다 같이 자기 성공, 자기 행복만 찾다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돌아갑니다. 예전에 예수님, 공자님, 뭐 이렇게 소크라테 이런 분들이 희생하셔서 여러분 그나마 지금 진리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와서 도 가르쳐 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면 다 입바사나예요. 외계인들이 불교 공부하는지 다 입바사나랑 기독교 공부하고 인간이 아는 지식 수준에서밖에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화엄경을 열어보세요. 인간의 지식 수준을 넘어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외계인, 지금 와서 설치는 어떤 외계인도 못할 소리가 화엄경엔 들어있는데 왜 외계인들이 와서 얘기해 준다는데 꼭 지구 수준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요, 외계인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나온 거지, 밖에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밖에서 새로 들어왔으면요, 지구 문명을 바꿀 정도의 어떤 정보가 나와야 돼. 저는 그런 정보를 하도 접해서 그 외계인 얘기를 들어도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늘 접한 정보는 고전이에요, 고전. 여러분, 고전 쓰신 양반들이 다 제가 봐서는 외계인들이에요. 인류가 못 생각하는 거를 와서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외계인 있죠?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뭘 가르쳐줬나요? 그 당시 금수 수준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게요, 최고급 철학이에요. 대승 철학의 정수예요. 지금 여러분이 닦으셔야 할 돈은요, 홍익 인간만 닦으시면 돼요. 널리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할 건가, 이것만 닦으시면. 이 화두만 품고 사시면 여러분은 대도인, 불보살이 되시는데, 어떻게 나를 편하게 할 것인가, 그거 품고 사시면요. 잘 돼야 소승도인이고, 잘못되면 소시오패스예요. 잘해야 소승도인.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민족의 이런 영성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영성 아니고, 어떻게 홍익인간을요, 최소 5천년 전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 이런 게 신기한 건데, 지금 그 뉴에이지가 신기합니까? 외계인이 와서 떠드는 얘기가 신기합니까? 저는 그 외계인 얘기하는 분들 들으면 일단 지구인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지들끼리 입좀 맞춰서 얘기하라고 좀 하세요. 하는 외계인마다 다 말이 달라요. 외계인들끼리 먼저 합의를 봐서 이렇게 의견을 정한 뒤에 지구 대표를 통해서 좀 하든지 공식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보살도도 꽝이라는 거예요. 보살도 관점에서 왜 그게 꽝인지 아세요? 지구인을 돕고 싶으면 단일한 정보가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혼란시켜 놓겠다는 거지. 돕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 도와주겠다고. 여러분이 다한명 찾아가세요.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죄책감을 버려. 한쪽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봐. 한쪽은 막 계속 이러면 그 친구 뭐가 될까요? 이게 다 조잡한 영성이란 증거예요. 성인들 거는요, 문화가 달라서 달라 보이지. 들어가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성인들 가르쳐. 그걸로 여러분 고급 영성인지 이게 저차원 영성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왜 저차원 영성이 가능하냐면 하냐면요, 여러분 안에도 신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성하고 접속하면요, 요게 그쪽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소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하도 그럴싸해서 여러분도 속아요.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그래서 본인도 속게 돼 있는 게 나와요, 안에서. 그 여러분 꿈 보시면 여러분 꿈꾸는 내용 보고 여러분이 놀라시죠? 야, 이건 내가 생각도 못한 내용이 꿈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더 그쪽에 재능 있는 양반들은 거기서요 대화 드라마도 끌어내요. 우주력 뭐몇 년에는 뭐뭔 일이 있었고 플레이아데스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지들끼리 얘기 하나도 안 맞아요. 다른 채널러랑 얘기가 하나도 안 맞다고.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무의식에서 나오는. 근데 뭔가 우주가 영감은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우주가 뭔가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영감은 주는데 채널러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나온 내용이 결국 입바사나밖에 없죠. 최근에 서양에 유행한 불교 입바사나가 왜 외계인들이 다고 얘기, 그것도 입바사나 중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게요. 보시면 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승돌이도 따르지 마시고, 세속화된, 이 지금 위태로운 욕심에 물들어버린 그런 사단의 가르침도 따르지 마. 사단 같은데 너무 욕심이 묻어있는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도 욕심 묻으면요, 결국 욕심 주도권 잡게 되고, 사단이 있어도 욕심이 더 주도권 잡으면 여러분 그냥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태로운 욕심은 편안하게. 미약했던 양심은 강력해지게. 이게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할 일이고, 여러분은 그것만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지금 욕심이 50% 이상입니까? 양심이 50% 이상입니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 괜찮아라는 명상이에요. 명상을 동원해서 양심을 응원해서 양심이 주도권 잡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걸로 여러분 몫은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거는 전 인류가 선택해서 나오는 결과지 여러분 혼자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긍정적 변화가 갔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고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절대 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원리를 확고히 아신 분들은요, 큰 그릇의 도인들은 이걸 알고 그냥 계속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선의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그 업을 짓지 않으면 이 인류는요 엄청나게 잘못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자기부터 누르면서, 뜻 있는 사람은 같이 이 짓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 선을 누르다 보면 방향이요 확 틀어질 것 같던 차도, 뒤집힐 것 같던 배도 안 뒤집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원하는 결과인 거죠. 딱내 욕심대로 남이 움직여 주리라고 바라면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은 절대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여요, 실제로. 남이 왜 움직여요? 다만 여러분들이 양심에 맞는 카르마를 계속 지음으로써 나와 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한 생으로 보고, 오늘 하루 또이제 삶을 바꾸고 많은 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즉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숨 쉬면서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한수한수놀 겁니다. 그 안에 내 욕심은 없느냐? 내 욕심이 있죠. 전제 욕심 따라가야죠. 다만 제 욕심을 성취하는 방법을 홍익인간에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요, 남도 먹고 싶을 거라는 거 알아서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다 목마른데요? 다 목말라 죽겠는데 저 혼자 물 따라서 딱 먹잖아요.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그럽니다. 뭘 봐, 이런 마음으로 먹습니다. 나내돈 주고 산 거야. 이게, 그럼 이걸로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요, 그게 저게 맞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또 인과적으로 봐도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저걸 사먹겠지. 공덕을 쌓았으니까 저 결과가 나왔겠지. 그런데요, 이렇게만 넘어가기 뭔가 찜찜한 게 있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거라는 걸 무시하고 있잖아요. 즉, 이걸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 내면에서 양심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 안에서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카르마를 짓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요, 엄청난 쓰레기를 또 만드는, 모두에게 쓰레기를, 공해를 만드는. 그 피해가 이제 모두에게 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뭔가 이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나중에 자기한테까지 옵니다. 다 힘들어지는데 자기만 살수 있는. 자, 이게 뻔한데도 그 피해가 오는 건 나중이고, 지금 물한잔 하는 건 지금 당장이니까 욕심은 한다니까요. 욕심은 이태롭다. 욕심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냥 막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합리적으로 누르려면 어떻게 돼요? 양심 선을 들어주면 욕심이 합리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제압이 돼요. 근데 욕심만 그냥 제압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양심이 미약한 상태인데 보세요. 양심은 미약한데 욕심만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건 같은 얘기예요. 욕심이 위태로워졌다는 얘기는요, 양심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미약한 이유는 욕심이 지금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양심이 편해졌다면요, 아니, 욕심이 편안해졌다면 양심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하나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양심 선 들어주면 욕심은 자동으로 안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어떻게든 눌러라, 이게 안 돼요. 양심 안 키워주면. 지금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욕심만 믿고 가라. 욕심이 가는 길에 도가 있다. 사회주의는요, 욕심만 때려잡아라. 욕심만 누르면 거기에 도가 있다. 예. 우리는요, 욕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예. 양심만 키우면 욕심은 자동으로 해결. 욕심 문제는 해결. 양심만 커지면 욕심 성취시킬 때남 배려해가면서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론들의 모순이 그냥 날아가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눈에는 양심은 안중에 없고 인간의 욕심만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자본주의만 때려잡으면 인간이 욕심을 안 부릴 거라고 망상을 부렸죠. 욕심만 누르면 또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자본주의는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욕심만 계속 채우라고 하면 사회는 자동으로 낙원으로 갈 거다. 둘다 낙원으로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유토피아는요, 너무 막 욕심을 너무 채우다 보니까 여유로워져서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스마트폰 가지면 행복해지고 이제 양심적이 될까요? 다 좋은 집 살면 양심적이 될까요? 다 좋은 집 살 수 없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절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져야 행복하거든요. 남이 다 골고루 갖는 거를 욕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의 욕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사회주의식으로 다 같이 못 살면 행복해지나요? 사회주의는요,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란 제도만 없으면 다 같이 욕심 안 부릴 거라고 정말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르크스는 순진한 생각을 했고요. 모택동이나 스탈린, 레닌은 순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마르크스 이론만 가져왔지 하는 일은 때려잡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을 때려잡는 거죠. 집안의 재산을 못 갖게 막는 거죠. 때려잡으면 양심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욕심을 개인이 못하니까 나라가 때려잡아주면 다 배급제로 하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하면 안 싸울 거다. 낙원으로 갈 거다 우리가. 그것도 말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양심 욕심 하나 가지고요. 별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상 하나 하는 것도 나는 양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명상한다는 거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명상을 그냥 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편하려고 삽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데 실제로요 보면요. 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되시죠? 아기 낳는 것도 고통이에요. 가정 꾸리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다들. 일하러 나가는 것도 고통이에요. 편안하게 못 있어요. 사람은. 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사람은 더 근원적인 행복이 오지. 지금 사지를 편안하게 했다고 지금 당장 내 욕구 다 채웠다고 편안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잠시고 일시적인 행복이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자처해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더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나는 더 큰 행복을 얻을 것 같아서. 이 보살도는 그걸 다 긍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욕심을 활용해야 되고 양심으로 욕심을 인도하기만 하면 예, 욕심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고통도 더 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도 껴안으면서 우린 가서 더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행복, 모든 거로부터 도피하는 그 행복과 그 편안함만 취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세상도 이해 못하고 세상을 이해 못했는데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졌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승의 열반이란 건 불가능하다. 왜냐? 세상을 모르세요. 그 정도 논리로. 세상이 무상고 무아지 이 정도로는 세상을 안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요. 세상 도리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가정 하나 운영하고 나라 운영하고 여러분 한 몸뚱이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 안에 엄청난 공식들이 있고 결이 있는데 그게요. 우주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은 다 가짜고 망상이고 예, 열반만이 진짜일까요? 그런 건 저는 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승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법이 다 참나 작용이다. 즉 사소한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데 관여된 공식 하나도 다 진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쓰지 못하면 세상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인정합니까? 소승 도인들한테. 그래서 그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중구난방입니다만 아무튼 잘 꿰서 들으세요. 핵심 원리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오시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 욕심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즉 위태한지, 양심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 즉 양심에 따르면서 오는 편안입니다. 그냥 단순한 욕심에 만족해서 오는 편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강해져서 오는 그 편안한 마음을 누리고 사시는지. 양심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욕심이 안정돼서 오는 그 편안함 속에 살고 계신지. 그럼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양심에 맞으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고통스러워도 해야 돼요. 양심에 맞냐 않냐가 더 상위 가치가 돼야지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의 의미에서 그 행복이요. 고통이냐 행복이냐만 따지면 계속 행복 고통만 피해 다니시면 여러분은 제일 잘 사시는 삶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리란 거 아시잖아요. 고통 무릅쓰고 지금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게 그게 다 그건 뻘짓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열반에 드실 일이지. 자녀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고생하신 게다 허망한 짓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진짜 보살들을 무시하고 엉터리 수행자들이 내가 더 높다 하는 망상을 갖게 만드는 게 저는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들이 남들 얘기랑 좀 달라서 좀 낯설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아시던 거랑 좀 충돌할 수도 있지만 고전들은 다 저를 지지합니다. 진짜 고전들 보시면 이게 쾌쾌묵은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오래 묵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더 참신할 수도 있어요. 다르니까. 이 시대 유행하는 영성들하고 다르니까 더 참신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금강경에서 열애는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궁금하신가 본데,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안 했나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열애는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또 수보리존자가 금강경에서 얘기죠. 중생이 없는데 무슨 중생을 제도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금강경 핵심 사상은 너무 유명한 구절 있죠. 여러분, 금강경 핵심 사상은 자, 이게 금강경을 다루실 때 이런 게 이제 아라한도 닦는 분들이 흔히 이런 소리 하죠. 아라한, 너네들은 왜 중생 구제 안 하느냐? 그러면 이제 중생이 없다. 구제할 중생이 없다. 니르바나에 들어있으면 구제할 중생이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 실제 아라한들이 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아라한도라는 게 결국 본인의 열반에 들어있다 보면, 본인의 열반 들었다는 게 수행의 목표였고, 들었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생을 구제해야 될 어떤 이유는 없어요. 자신이 열반에 드는데, 중생 구제가 꼭 필요한 그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게 돼요. 그냥 그 정도가 이제 진실이고 보통 이제 소승 아라한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승 철학자들한테 소승 도인들한테 왜 중생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제할 중생이 없다. 모든 건 공하다, 모든 건 열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금강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 보살도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제한 중생도 없다. 그런데 뭔 얘기가 나냐면, 그런데 구제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금강경은 대승 철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금강경은 대승 철학입니다. 대승 철학은 뭐죠? 무조건, 자리 이타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남도 좋다는 얘기는 중생 구제를 해야 돼요. 자리란 얘기는요. 중생도 없다는 아공, 법공, 공성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건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참나 차원에서는 중생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계 차원에서는 중생이 있죠. 그러니까 구제해야 돼요. 현상계 차원에서는 중생이란 이름도 있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이름도 있어요. 근데 절대계 차원에서는 전체가 공이란 말이에요. 공인 줄 알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했으면 또 공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핵심 철학이 무. 무 빠졌네요. 여기 무. 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더 줄이면요. 무상보시. 금강경에 무상보시라고 나오죠. 보시하라. 구제하라. 무상으로. 상이 없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즉, 이거 뭡니까? 보시바라밀이요. 대승은요, 무조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대승은 육바라밀, 금강경도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설한 경전. 육바라밀의 가장 이제 지혜의 요소죠. 지혜의 부분인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핵심은 뭡니까? 무소주 생기심. 무소주는요, 주는 집착입니다. 집착이 전혀 없는 마음에 응당. 응하여서 아니면 응당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심 마음을 생하라 여기 구제하라 보시하라
생각을 일으키라고요. 마음을 일으켜라. 업을 지어라예요. 생기심이라는 건 업을 지어. 텅빈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업을 지어라. 그래서 업을 지으란 말이니까, 짓지 마란 말이니까. 열라 짓고 다니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업을 지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요? 텅빈 마음. 내가 지은 그 업에 집착하는, 즉, 욕심으로가 아니라 양심으로 계속해서. 양심으로 업을 지으면 깨끗해요. 즉, 남이 안타까워서 그 업을 지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욕심으로 지으면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 업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말고 양심으로 업을 계속 짓고 다니라는 게 응무소주 생기심.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해놓고도 구제한 중생이 없다. 일단 구제하란 얘기죠. 구제를 실컷 해놓고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중생상에 빠지잖아요. 그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중에 중생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나라는 상이 생기잖아요. 내가 저 중생을, 그렇죠? 미혹한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상이 잔뜩 생겨버리잖아요. 그 마음에 무소유가 안 되잖아요. 그 상을 잔뜩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본래 다텅빈 참나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텅빈 참나자리에다 이 모든 걸 던져서 녹여버리면서 그텅빈 마음으로 동시에 뭐하고 다니라고요? 계속 육바람이라고 다니라고. 지혜로운 판단, 보시, 베품, 인욕, 수용, 지계, 룰 지키기, 성진, 성실하게 진리에서 나아가기, 반야, 올바른 판단하기, 선정, 늘 깨어있기. 이거를 계속해서 그텅빈 마음으로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업을 지으면서, 보세요. 좋은 업을 지으면서 무의 마음으로 지어버리죠. 공의 마음으로 좋은 업 지어버리면요. 보세요. 욕심으로 좋은 업 지으면 그래도 좋은 과보는 납니다. 다만, 욕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량 공덕이에요. 딱 그만큼의 공덕 받고 끝나요. 양심으로 공덕을 지어버리면 무량 공덕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라 공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거죠. 그 공덕은 무량해요. 엄청나게 이제 더 좋은 작용을 우주에서 벌리는 한량, 우리가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는 공덕을 짓게 돼요. 우주에서 무한하게 좋은 일을 일으키는 공덕을 지읍니다. 여러분이요, 깨어서 좋은 생각 하나 한 거, 그것도 공덕 지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요, 그것이 우주에 좋은 일을 영향을 준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실감이 솔라시죠? 저 보세요. 좋은 생각을 이제 입으로 했죠? 촬영을 해서 뿌려버리죠? 그럼 이제 이거는요, 이 화면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꼬시고 다니겠죠? 제가 죽은 뒤에라도.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제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죠. 양심에 맞는 말 하나가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그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업을 지었을 때, 보세요. 저처럼 동영상을 안 찍어도 남한테 영향을 줬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이 됐죠.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럼 이거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이게 퍼질지. 여러분이 욕심으로 한 일은 금방 끝나는데, 양심으로 한 일은요, 우주에서 계속해서 선한 기운을 가지고 선한 작업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현상계에 펼쳐지는 것만 봐도 무량이고, 일단 그 자체가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한게 아니라 공이 한 거잖아요. 불성이 한 거고 양심이 한 거잖아요. 내가 한게 아니라. 양심이 한 일은 우주가 한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주가 한 일이 돼버리니까도 무량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따져봐도 그게 일으킬 수 있는 공덕이라는 거는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본체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무량하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소견으로 한그 꼼수로 버린 짓은 딱 그만한 결과에서 끝나요. 그런데 깨어서 해버린 거는 이건 무한한 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현상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퍼지면서. 저처럼 유튜브에다 막 계속 때려버리면, 인류가 남아있는 한은 이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제가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좀더 실감나게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아무튼 빨리 나가서 중생구제 하세요. 무슨 마음으로요? 집착 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뭐죠? 나라는 게 있다, 남이라는 게 있다, 중생이라는 게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냥 내 양심에서 자명하니까 한다 하는 마음으로만 하시면, 예, 그게 중생을 구제해 놓고도 구제한 중생 없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은 양심만 아니잖아요.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너무
의욕 잃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인간은 욕심의 존재니까 자랑도 하세요. 적당히. 다만 양심이 50% 이상 늘 되게 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하면, 자, 어디까지 자랑하면 될까요? 남들한테 자랑할 때. 눈치 봐가면서 자랑하세요. 남들 인상 안 찌푸려지는 선까지만 자랑하고 빠지세요. 그래야 이제 무상의 맛이 있습니다. 안 그럼 좀더 나가면요, 남들이 이제 내가 저거 한번 잘못되는 거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즉 남들이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 안 들게 하는, 예, 그 정도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 에고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에고도 좀 공부에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상보신 이런 거 너무 엄격하게 들으실까 봐 하는 말입니다. 무상으로 보시하라. 난 못하겠다. 보시 좀 하려고 했더니 다 유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따지고, 아니 나한테 이 소중한 돈을 남한테 주는데 안 따져보고 하시는 게더 이상하죠. 다 따져보고 진짜 저 사람 사기꾼 아닌지, 내가 진짜 좋은 일 하는 건지,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식구들 알아도 괜찮은 일인지 뭐다 따져보고 해야죠. 다 그럼 이게 다 유상 보실까요? 아니에요. 방금 따지고 한건다 욕심이 했는데요. 큰 틀을 50% 이상 양심이 진짜 그 사람 불쌍해서 버린 일이면 이건 무상보시가 될수 있어요. 완벽한 무상보시는 아니지만요. 우리는 이런 무상보시를 지어야 됩니다. 중생은. 이것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실력이 느는 거지. 무상보시 이러면요. 안 해요. 못 해요. 뭘 해도 유상인 것 같잖아요. 보시하면 뭔가 페북이라도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기특한 일 했다는 거? 하세요. 하고 싶으면. 다만,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 안 들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욕심 없는 존재일 순 없기 때문에, 중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 말씀은 맞습니다만, 인간이 이렇게 바로 못 해요. 그래서 이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실전 팁은 따지고, 여러분 욕심까지도 다 배려해서 하시되,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예요. 여러분의 짓는 업이 진짜 무상보신지 유상보신지는 이게 가릅니다. 솔직히 보시하고 싶은 게요, 여러분 욕심 때문인지 진짜 그 사람 불쌍해서인지만 정확히 하세요. 진짜 불쌍해서인 것 같으면 여러분이 50% 이상 양심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나 생색내려고 나한테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욕심이 지금 50% 이상인 거예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어떤 쪽이 더 준지만 정확히 해서 하시면, 하시다가 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 무상보시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양심 분석해 가시면서 좋은 일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게 무상보시 하는 방법이에요. 학당에서 양심 분석해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할때 하시면 돼요. 따져볼 거다 따져보고 하세요. 그냥 막 보시하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공부도 안 늘고, 예, 여러분의 공부가 오히려 막혀버려요. 그렇게 그 원칙 없는 돌을 닦다가는 막혀버려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죠. 매 순간 매 순간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고 계신지 확신하시면서 업을 지으셔야지 여러분 선업으로 돌아가지. 안 그러면요,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편견으로 정해놓은 원칙만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거지, 우주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